내가 끝났습니다. 이제 그 앞으로 나가서 아 일단은 우리 무모들을 되게 뭔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? 뭔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. 너무 고맙고 또 이번 주에 또 음악 방송이 막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보고 또 못 오는 무무들은 TV에서 어디서든 많이 봐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아니 근데 오늘따라 이제 뭐 좀 다음에 뭐 유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이제 뭐 지금 이제 휴가가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시는 분들도 꽤 너무 많더라고요. 그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살짝 좀 마음이 아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죠? 네! 네. 그래도 자기는 계속 올 수 있는 사람은 선 오케이 다음에 보자. 그 못 오시는 분들은 얼른 와요. 할 말 없어요? 마음은? 혜진이가 다 했어. 뭘 해? 다 해 내가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벌써 3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처음 MMO 때 이제 많이 봤던 무무들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각자의 뭔가 인생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제 인생을 챙기기 위해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무무들을 또 보고 이렇게 점점 새로운 부모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아 무슨 말 내 내 마음에로 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. 내 마음에 있는 말이 있어. 그럼 꺼내서 보여줘. 안 돼. 아, 저기요. 아 그거야? 네 이거야. 아, 이거래. 이거예요. 오케이. 아니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제가 되게 네 항상 이거 그냥 뭔가 계속 보고 싶어요. 그렇죠. 아니 좀 많이 아쉽죠. 막 이렇게. 그죠. 근데 맞아요. 좀 자기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이렇게 막 뭐 아, 꼭 봐야 된다 이런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왜냐면... 살짝 술 마신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니까. 이게 아, 잠깐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막 심각하게 막. 네 한 잔해. 아 여기 학생도 안돼. 안돼. 학생도 있어. 지금 네. 수능 끝나고 아, 지내야 되는데. 수능 끝나면 한 잔 해야지. 아 오케이. 언니도 못 하잖아 술. 당연하지. 괜찮아. 아니 오늘도 장난 아니에요. 아 맞다 오늘 수능 끝나고 바로 온 무모도 있지 않아요? 맞아요. 그거. 맞아. 한 명. 맞아요. 아. 이럴 때는 박수! 수미한테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요. 고생했어요. 아 근데 원래 이럴 때면은 살짝 몰래 한번 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? 말 안 해도 할 거예요. 안 됐다. 절대 안 돼. 어? 네. 왜 이렇게 좋아해? 너희 말을 안 해. 마음은 다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할까? 아니, 이렇게 앉아서 할까? 어,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? 네, 저예요. 우와. 햄지야? 별햄지래요. 어? 이름 써 있어. 별햄지. 별햄지. 귀엽다. 귀여워, 귀여워.
빈에게 꼬모가 있으면 난 얘가 있어. 아, 얘는 살아있는 애가 아니야. 별지. 헐, 무무가 준 거면 살아있는 건데. 무슨 소리야, 별아. 별아, 너 눈 없니? 얘 죽어있어. 얘 피터팬 찍는 거니까. 어쩔 수 없어, 별아. 근데 너무 재밌다. 그쵸?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해요. 떨려서. 떨려서? 오늘 더 예뻐요. 아, 더, 다 했어요? 더 예쁘네. 아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지카고네. 그거는 랩 부분이네요. 좀 길게 해줘. 아! 저 꼬모 얘기 좀 해주세요. 꼬모. 아, 맞아. 아, 맞아요. 1위가 꼬모를 저한테 해주시겠대요. 너무, 아직 못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. 동영상을 이제 보내주거든요. 막 애교가. 근데 와. 저는 꼬모 싫어요. 왜요? 피니의 사랑을 꼬모가 뺏어갔어? 응. 아! 아니, 맨날 카톡만 와도 귀엽지 막 이러면서 사진만 와 그러면은 근데 넌 카톡도 안 하잖아. 카톡 쥐. 아니 꼬모가 2개월 네. 피니랑 똑같이 생겼어요. 진짜 한 6만 개. 맞아, 얘보다 작다, 작대요. 한 6만 개. 이 인형보다 작대요. 네, 인형보다 작. 근데 진짜 색깔은 이 색깔이잖아. 치즈색이랑 흰색이 섞여있는데 네. 엄청 아니 그 엄청 적응력이 좋더라고요. 막 애기여도 엄청 많고 막 계속 이렇게 따라다녀요. 제가 뭐 이게 뭐 빨래 돌려 이렇게 세탁기 있으면 이런 거 요만한 것이 미치겠다. 그래서 막 무슨 유리에 비쳐 자기가 비친 거야. 계속 막 아 신기한 거야. 너무 귀여워. 오늘 진짜. 제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나자마자 막 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아빠 자리하고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이 속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자고 미쳤다. 너무 귀여워. 진짜 나도 혜인아 조심해. 혜진이가 납치한다. 아, 조심해. 너 혜진이가 너네 집 오는 순간 꼬모 사라진다. 미치겠다. 넌 뭐다 블랙리스트야. 맞아. 미치겠다. 진짜 귀여웠어요. 진짜 귀엽다. 아, 그럼. 아, 저도 일단 이름은 지어놨는데, 뭔데요? 아, 이거 사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지어놨다고? 멍? 입양을 안 했는데 하시는 거예요? 고양이 이름이 멍구예요? 왜요? 멍구예요? 아니, 난 멍구라는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귀엽잖아요. 근데 뭐 강아지 같잖아. 강아지한테 더 어울릴. 맞아, 너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 이름이 멍구. 이제 멍구야! 이런데 멍구. 뭔가 되게 그 돼지 고양이한테 잘 어울려. 맞아. 네, 진짜 진작 살 걸 그랬어. 아니 진짜 입양해. 입양. 맞아요. 진짜 입양한 걸 후회하지 않는. 왜 진짜 안 데려왔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예전부터 막 연습생 때부터 막 입양하고 싶다고. 강아지 원래 입양하고 싶다 막 이래서. 잘 원래 못 키우니까 제가. 근데 제가 키운 동물들 다 죽었거든요. 그래서 아, 나 진짜 동물을 잘 못 키우는구나. 그래서 안 키우다가 이번에 그냥 한번 진짜 정말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해서 딱 샀더니 역시 그만큼 뭔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꼬모 어머님 너무 귀여워요. 언니도 찡찡이는 어떻게 지내요? 아, 찡찡이는 찡찡이 할머니 손녀딸이에요. 왜 자꾸 맨날 찡찡이 얘기만 하면 할머니라고 그래. 제가 용손녀 손녀딸이에요. 찡찡이 할머니 손녀딸인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요즘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밖에 일단 잘 안 나가고요. 근데 힘이 아직도 좋으시나 봐요. 쇼파를 다 빵꾸 내셨다고. 가죽 쇼파를 되게 좋은 이제 뭔가 네. 그런 쇼파라고 들었는데 네. 저희 집 쇼파를 다 갈가 먹어가지고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혼내려고 하면
그 할머니처럼 너무 귀여워. 멋졌네. 아니 만약에 찡찡이가 언니 집에서 살고 싶대. 맞아. 그러면 내가 살 거야? 그건 좀 곤란해요.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집이 많이 없고 하니까 밥을 못 주고 그래서 찡찡이가 가뜩이나 요즘 밥을 못 먹거든. 아 요즘 그런 거 있다며요. 시간 맞춰서 이렇게 밥이 딱 나오고. 그래도 강아지가 혼자 있으면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수동일구나. 저희 집은 저희가 줘요. 네 저희가 줘요. 그거에 익숙해져 있구나 찡찡이가. 네네네네네. 그냥 주고 주면 먹고 이런데. 하여튼 나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싶네요. 안 돼요. 안 돼 혜진아. 너는 절대 못 키운 거야. 맞아 혜진이는 안 돼. 맞아요. 근데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. 그래도 안 돼. 너 안 돼. 넌 안 돼.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안 돼. 아, 그래도 응원 하나 낼게요. 그래도. 그래도 키우고 싶다. 그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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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뭐지? 그래도. 아 이대로. 아 우리만 웃긴가. 즐거웠고요. 네. 우리 무무들은. 나만 오가요. 고백해서. 헐 소름. 감동. 아, 네. 왜 티얼스야? 감동받아가지고. 어머니가. 나 뽀뽀 귀여운 것도 생각났어. 봐주세요, 어머니. 내가 이제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바닥을 다 청소를 하고 앉았을 때 이제 갑자기 밤에 신나더라고요, 걔가. 한 12시 넘어가면 갑자기 막 신나죠, 애가.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데 이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막 계속 미끄러워져, 막 계속. 아니에요. 다시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막 계속 막 피우 막 미끄러워. 그리고 꼬모가 되게 똑똑하대요. 꼬모가 되게 똑똑하대요. 근데 그 대소변을 이제 바로 네 한 아침에 하루 이틀 지나고 바로 그렇다리나. 똥을 너무 많이 싸요. 저희가 네 똥을 너무 많이 싼다고요? 네 건강하네. 아니 근데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똥 많이 싸야지. 저희가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. 너무 아쉽죠? 아, 이 다음에 또 저희가 다른 축제 같은 게 있죠? 행사. 행사라고. 행사. 네,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마칠 시간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포토타임을 잠깐 가질까요? 그럴까요? 오케이. 나의 기억만 있고 그게 진심인 거야. 나는 그때
없어요? 안녕. 왜요? 놀다가 멀어요. 아, 얼른 먹어요. 이제 끝나고 가서 빨리 밥 먹고. 네. 감기 조심하고. 날도 추운데 이렇게 또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. 또 내일 비 금요일. 자, 아 뮤뱅. 뮤뱅도 있고. TV로 꼭. 네, TV로 놓고 맞아요. 그리고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, 또 어제도 부모들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, 맞아요. 저희가 되게 떨리고 뭔가 그랬는데, 그래도 되게 부모들 덕분에 좀 용기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. 저 너무 고마워요. 어, 노래 다 끝나니까 내 말 다 끝났다. 잘했어. 우리 고맙습니다. 네, 부모들. 그럼 지금까지 앞에 안간 나무 마마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